반갑습니다. 회로이론, 이번 시간에는 협대역, 대역통과 및 대역차단필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대역통과하고 대역차단필터, 지금 전에 이제 공부했었는데, 그것은 광대역이었죠. 예, 광대역은 그러니까, 그, 광대역, 협대역을 이제 나누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대역통과다고 그러면, 이제, 특성이, 이런 특성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오메가 C1, 오메가 C2에 이제 이럴 경우 이제 뭐 저기 중심 주파수 중심 요거 이제 밴드 이게 밴드 폭이죠. 이제 대역 폭이라고도 하고요. 대역 폭에 대한 이제 중심 주파수의 비를 이제 품질 지수라고 하는데 이제 품질 지수가 작죠. 이런 광대역은. 그리고 이제 협대역이라는 것은 대역이 이제 베타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것. Q가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아주 특정한 그런 주파수만 통과시킨다거나 또 아주 특정한 주파수만 이제 거른다거나 할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역 통과를 하는 방법이 그 저역 통과 혹은 고역 통과 필터를 종속으로 연결해서 이제 저역 통과 필터에다가 고역 통과 필터 요두 개를 이제 이것을 통과하고 남은 것을 이것을 하면 그러니까 요것을 통과하고 나서 그럼 이제 요 부분이 남죠. 그것을 또 잘라냈으니까 이런 부분만 남죠. 요렇게 이제 이렇게 직렬 연결이 되는 거죠. 종속 연결. 이렇게 연결하는 대역 통과 필터 혹은 대역 차단은 이제 이런 거 하고 또는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또는이니까 이게 작더라도 이게 크니까 통과하고 이쪽도 이쪽이 작더라도 이쪽이 크니까 통과하고 이 부분에서는 둘다 작으니까 통과 못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띄워놓으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좀 띄워놓으면, 이게 이제, 그, 특성이, 이런 특성을 가지겠죠. 이쪽에서만 이렇게 이제 통과를 못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를 구성했었는데, 대역 통과나 대역 차단을 구성했었는데, 요 특성, 요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품질 지수가 낮은 것만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따져보면,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품질 지수를 최대한 한번 높여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대역, 뭐, 통과다 하면, 여기서의 컷오프 프리퀀시하고, 대역, 요거하고, 대역, 차단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요런 거 하고 오메가 C를 똑같이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Q가 이제 맥시멈 값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C1, 오메가 C2가 이렇게 같아지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가장 그 Q가 높아지는 질 건데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종속 연결을 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로우 패스 필터고 요게 하이 패스 필터죠. 요두 개가 이제 그 컷오프 프리퀀시를 갖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가장 이제 근접하게 붙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거 분모는 이거 S 더하기 오메가 C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이거 두개 곱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을 베타로 놓으면 이렇게 베타로 되고 이 오메가 C를 베타로 놓았으니까 이 오메가 C는 2분의 베타겠죠. 0.5 베타. 그렇게 해서 0.5 베타 이렇게 이제 놓아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베타가 이 오메가 C가 되고 요것이 오메가 C가 바로 이제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C하고 같아지겠죠. 그래서 품질지수를 이제 계산해 보면 베타분의 오메가0인데 베타가 2 오메가C이고 오메가0가 오메가C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 품질지수가 최대 0.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품질지수가 이거보다 더큰 것은 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더 높은 품질지수를 가지려면 그 이제 이건 이제 공액 복소수인 전달함수를 갖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런 회로를 설계할 때 필요한 거고 이제 지금 회로 이론 이 과목에서는 이제 뭐 공액 복소수로부터 이런 회로를 설계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영역에 속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결과를 우리는 응용을 하면 되겠습니다.